내 애착 인형이야.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곰돌이와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화가가 꾸민 곰돌이는 스케치북에 좋아하는 토끼를 그렸어요. 그걸로 부족해 그림을 이용해 인형을 만들기도 했어요. 곰돌이는 자신이 만든 토끼 인형과 산책도 하고 낮잠도 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토끼 인형과 놀고 있는 곰돌이를 발견했어요. 여우는 곰돌이의 토끼 인형이 부러웠고 그것과 똑같은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여우는 곰돌이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었고 곰돌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말았죠. 곰돌이는 자신이 상상해서 만든 하나뿐인 토끼 인형을 여우가 마음대로 따라했다는 사실에 슬픈 눈물을 흘렸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우와 곰을 불러 말했어요. 여우야, 친구가 슬퍼하잖니. 친구를 따라하려면 똑같은 인형을 만들고 싶다고 먼저 허락을 받으렴. 곰돌아 미안해. 여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곰돌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곰돌이의 허락을 맡은 후 여우는 곰돌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